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식구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이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피조개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